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하나님은 새벽 기도 가운데 깨우쳐주며 돕고 응답해 주시고 낮에는 깨달은 것을 삶 가운데 행하도록 도우신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까지도 마음으로 대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자는 범사에 그 정신이 깨어있으므로 항상 스스로 조심하여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기도하는 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생각과 정신으로 판단하고 다스린다. 기도함으로 마음과 정신이 신령해지고 스스로 근신하게 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각 행위대로 갚아주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기도함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게 된다. 기도함으로 환난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잘 믿게 된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화시키고 더 확실히 믿어지게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의 실체를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이것이 육신의 뇌로 전달되어 알게 되니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얻게 한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지극히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정말 잘 들어주신다. 기도했는데 얻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여라. 기도하여 얻는 법과 이치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첫째, 기도했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신다. 둘째, 줄 때가 되어야 주신다. 셋째, 주었을 때 정말 제대로 쓰는지 마음을 감찰하여 보시고 다음 것도 주신다. 꼭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서 깊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게 되고 평소에 자기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까지 알고 기도하여 해결하게 된다.